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질긴 스테이크를 먹고 오후 첫 일정인 노비스비치에 왔습니다. 뉴캐슬에 위치한 이곳은 청록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일정표에는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인지 안내를 안 해주더라고요. 위에 표시한 곳이 등대 같아요. 등대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멋있다고 합니다. 날도 덥고 해서 해변에 있는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셨습니다. 역시 커피는 아입니다. 얼죽하면 못됩니다만. 커피 한 모금 하며 여유있게 해변을 거닌 뒤 뉴 사우스 웨일스주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뉴캐슬 대성당에 갈 예정입니다. 허힐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은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의 조합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 입구 출구 상관없나 봅니다. 영상을 보니 출구로 들어가고 있네요. 우리나라 성당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종교시설 내부는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뉴캐슬 성당은 의외로 내부 촬영을 허락합니다. 영상은 찍지 못하고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이곳저곳 구석구석 찍어왔으니 잠시 감상 좀 하시죠. 성물이라고 하나요? 성당 관련 물품들, 목주 같은 것을 판매도 하나 봅니다. 외부 잔디밭의 인도블럭인데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절에서 기와의 이름 쓰듯이 그렇게요. 종이 꽤 오래돼 보입니다. 앞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는 관광지를 가면 정면과 실내만 담아오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뒤편이나 구석진 곳에 의미 있는 관람 포인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베트남 다낭의 크성당이라고 하는 다낭 대성당의 경우도 뒤편에 관람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요. 뉴캐슬 대성당 관람은 이렇게 마치고 메모리얼 워크로 갑니다. 메모리얼 워크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태평양의 바다와 해변, 그리고 마을이 인상적입니다. 직업은 못 속인다고 전봇대에 빠져서 메모리얼 워크라는 푯말도 안내문도 지나쳐가네요. 날씨가 좋으니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도 계시네요. 메모리얼 워크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엔제게 갈리폴리 상륙 100주년과 뉴캐슬의 철강산업 시작을 기념하여 조성된 바닷가 산책길로 2015년에 개장되었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450m 다리에는 전쟁 중 입대한 4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기 위해 찾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자꾸 와서 저기서 아빠 열심히 아빠가 겁내 놀랐어. 그랬지. 여기는 남자가 자기 뉴캐슬에서 관광을 마치고 시드니로 돌아오니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식으로 순두부찌개입니다. 밑반찬들이 한국에서 먹는 음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기도 좋고 맛도 괜찮네요. 이곳은 시드니 어느 곳에 위치한 비원이라는 한국식당이고 주말 요리와 치킨을 나눈 집인데요. 주문하면 뭐든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일은 호주의 마스코트 코알라와 킹거루를 보러 동물원에 갈 거고요. 오후엔 블루마운틴으로 이동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